천장에 붙어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 남자의 이름은 이누이 마사무네. 직업은 킬러입니다. 이누이는 한 남자에게 노파를 암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그냥 노파를 죽이는데 킬러를 쓴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5천만이라는 거액의 보수를 준다는 말에 의뢰를 수락합니다. 이누이는 식사하는 노파를 바라보며 해치우려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노파를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두릅니다. 이누이가 휘두른 칼이 노파의 식기를 갈랐지만, 노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이누이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칼을 휘두르지만 순식간에 칼을 빼앗기고 맙니다. 노파는 이누이에게 칼의 도둑이냐고 묻고, 이누이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여태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누이는 사실 만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출판사에 처음으로 들고 간 원고가 편집자에게 엄청난 악평을 들어 홧김에 찌른 후 도주하고 말았고,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뒷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 지금이 된 것이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이누이는 연막을 뿌리고 도망치며 오늘부로 킬러는 관두고 똑바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화를 그리자고 생각하며 언젠가 모두를 감동시킬 작품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지만, 노파는 이누이를 놓치지 않고 추격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누이는 그 일 덕분에 다시 만화를 그려 편집부에 올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그 노파에게 감사하고 있다며 편집장에게 자신의 만화가 어떤지 묻습니다. 그러자 편집장은 캐릭터랑 연출, 구성 등이 엉망이라고 말하고, 그 후는 또 저질러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만화, 오늘도 킬러는 할머니를 죽이지 못한다는 후세라는 남자에게 의뢰를 받은 킬러들이 카레를 좋아하는 평범하지는 않은 할머니 노자와 마코토를 암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그 액션 만화로, 매 화마다 새로운 킬러가 등장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암살을 시도하지만 전부 영혼까지 털리고 교도소 엔딩을 맞이하고 맙니다. 예시로 작중에 나오는 킬러 스나이퍼인 구가 레이지는 본인의 장기인 저격으로 할머니를 암살하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려 한 순간 뒤에서 "누구냐 내놈은" 이라는 말이 들려오고, 뒤를 돌아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평범한 노파가 아닌 것을 깨달아 즉각 철수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도망치던 중 어느새 뒤에서 나타난 할머니가 살기를 내뿜으며 고용주를 말해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레이지는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에게, 말하면 고용주에게 죽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할머니가 레이지를 계속해서 압박해오자 레이지는 결국 과호흡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소지하고 있던 총이 문제가 되어 총도법 위반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킬러들도 정상은 아닌 게, 표적을 철저히 분석해 표적의 약점을 찔러 암살하는 킬러 스무라 데코는 할머니를 관찰하던 중 할머니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깨닫자 그날 밤 고양이 옷을 입고 암살을 시도하고 당연히 실패해서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영업사원인 척 할머니의 집에 들어간 야마지 가즈히로라는 킬러는 어쩌다 보니 할머니가 만든 카레를 먹게 되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카레를 떠올리게 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부탁으로 바르게 살아달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한 것에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자 할머니가 누구나 실수를 한다며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마지는 할머니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으며 자신이 사실 킬러라는 것을 털어놓고 덕분에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스스로 꽃대기를 선택합니다. 그 후는 결국 할머니에게 크게 혼나고 교도소 엔딩. 지금까지 최강의 할머니를 죽여야 하는 어딘가 나사 빠진 킬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오늘도 킬러는 할머니를 죽이지 못한다 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